너른 바다와 어우러진 섬의 풍경. 봄이 오는 길목에 자리 잡은 남도의 섬 노하도에는 꽃 같은 당신이 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꽃을 내민다. 받으라, 받아요. 할머니가 남세스럽다는 표정으로 꽃을 받는다. 우리가 화면 해설 방송 OBS 멜로다큐 가족 해설 조규정. 억척스럽지만 소녀 같은 나의 제임 씨, 낭만적인 나의 응철 씨. 하루가 멀다 티격태격해도 당신만 보면 웃음이 난다. 이쁘다, 이쁘다, 더 이쁘니까 나는. 함께한 66년 세월, 고되고 모질었어도 돌아보면 당신이 있어 내일이 봄날이었다. 지금도 앞으로도 내 생의 봄날은 당신. 타이틀, 내 생의 봄날은 당신. 장소 자막, 전라남도 완도군 노하도. 노하도의 작은 농촌마을 염등리. 86 김재임 할머니는 평생 이곳에서 땅을 갈고 거기서 나온 것들을 팔며 살아왔다. 할머니가 팔을 뽑는다. 다듬어야 돼, 이것도 볼가야 돼. 내일은 노하 5일장이 열리는 날. 장에서 팔 것들을 마련하느라 할머니는 마음이 급하다. 할머니가 수확한 팔을 들고 햇볕 아래 앉는다. 여기가 따져. 여기가 따져. 봄볕은 따끈한데 할머니 옆자리는 썰렁하다. 오네. 영감 땅감 오네 인자. 영감 땅감 중복해 오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밭으로 온다. 그냥 뭐 됐습니까? 뭐 꿈꿨습니까? 철이 뭐. 응? 응, 나 파였어. 쑥만 있으면 가뜩이지. 요즘은 쑥이 한창이라 열심히 돌아다니면 한 포대가 금방이다. 할아버지가 쑥을 찾아다녀본다. 잠깐 둘러보곤 금세 포기다. 그 대신 애꿎은 민들레를 뜯는 85 배짱이 박응철 할아버지. 이거는 뭐 하시게요? 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민들레꽃 두어 송이를 들고 할머니에게 간다. 받으시오. 생전에 저희 선물입니다. 온 세상에 멀쩡하게 놀랐구만. 대체 쑥은 얼마나 캤나 검사를 하려는데 고작 한 줌거리 캐온 할아버지. 남겨서 온데도 입어둔 나 그때. 이바지. 농땡이 피운 남편이 영 못마땅하다. 이바지. 사랑하는 꽃도 되고 꽃, 꽃도 꽃하라는 걸 줘야지. 그런 꽃은 승질 안 해. 내가 생각을 하고서 없어져 보게.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살게. 이만 없어요. 야. 빨리. 빨리 가. 마당에서 강아지가 경운기 아래에 앉아 하품을 하고 있다. 할아버지의 한 줌에 할머니의 한 바구니를 더한다. 합하고 나니 봉투가 제법 찬다. 오늘은 마을에 상인이 쑥을 사러 오는 날이다. 할머니가 쑥 포대를 들고 이웃집으로 간다. 매년 이맘때면 제법 좋은 용돈벌이가 된다. 남의 떡이라 커 보이는지 이웃 쑥 봉투가 두둑하다. 돌이 뜯었어. 어느로. 나는 남자. 할아버지는 해주도 안 해. 우리는. 요요. 배 아프다 물파 아프다 조금 다듬으라 갈게. 다듬었어. 죽어도 못 하겠다고 그놈 깔고 앉아갖고 저거 달아만 떼버리는 거잖아. 뭐지요. 달아내놔라. 이제 세달아. 내만. 이웃집 할머니가 쑥 포대를 들여다본다. 한옥천 안 될까요? 둘이 캤는데도 양이 한참 적어 민망하다. 무게를 재서 값을 쳐주는데 상인이 쑥을 저울에 올린다. 얼마 못했다고는 해도 혹시나 하는 기대에 괜히 긴장하게 된다.
오늘 캔 쑥은 1kg 남지. 고생한 값은 받아야 할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현대로 갈게. 애미 보소, 아니? 잘 살아, 이 바구야. 5,000원 한나, 1,000원짜리 2,000원 꽤. 내가 5,000원 했디. 많이 받았네. 아이고, 겁나게 받았네. 뚜리에서 너무 부끄럽다. 우메우메. 우리 달아놨다고 들렀어? 농장에 갔을 때야. 자리 비운 지 얼마나 됐다고 할머니를 찾으러 나온 할아버지. 그래도 7천 안 했어. 이놈도 어디요? 누울면 어디서 나온다. 짤룩짤룩짤룩 하면. 택시가 한나하고 됐어. 약을 잘했어. 꽃도 받고 돈도 벌고 좋은 날이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할아버지를 뒤따라간다. 노부부의 집 안방. 할머니가 이부자리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다. 볼 사람이라곤 할아버지뿐인데 할머니는 곱게 단장을 한다. 늘어갖고 이렇고 코에다 페인이 없잖아. 할머니가 주름 가득한 얼굴을 거울에 비춰본다. 눈이 좀 이뻐. 눈이 이때? 눈이 어떻게 이쁘래? 어떻게 니가 양김이랄게? 양김이? 천하일산 양김이? 양김이 내가 천하 일자 소녀 시절에는 좀 이뻤어. 내가 이때 껐어. 가슴을 맺을까. 20살 꽃 같은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가난한 살림에 아홉 남매 키우느라 고생하는 사이 66년이 흐르고 꽃 같던 얼굴엔 세월이 새겨졌다. 양김이께 봐야 양김이래 난도. 야, 실적이 난게 국자가 어째고 국자에서 어째이제 자 그렇게 사람은 배남이 없어야 돼. 배남이 있으면 안 돼. 이제 마음이 변해. 실증 난다 농을 쳐도 그저 재밌다. 말 한마디보다 함께 지내온 세월 속에서 오늘 건넨 꽃 한 송이에 느낀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안다. 양귀비가 민들레로 변했다 해도 할아버지 생애 유일한 꽃은 아내다. 다음 날 새벽 벽시계는 5시 33분을 가리키고 있다. 읍내에서 5일장이 열리는 날 부부는 어제 준비한 장거리를 챙겨 동도 트기 전에 길을 나선다. 첫 아이를 낳은 후 장에 다니기 시작한 부부. 지금은 세월이 좋아져 택시도 부르지만 그때는 보따리를 짊어지고 십리길을 걸었다. 힘든 시절이었다. 하지만 함께 걷는 서로가 있어 살만했다. 많이 나왔을 거야. 옛날에는 4시에도 가고 3시에도 가고 지금 갔는가 안 갔는가. 지금은 좀 늦는 거예요? 늦게. 참. 택시가 시장에 도착한다. 날이 밝아오는 동안 시장은 점점 북적이기 시작한다. 노아 5일장은 제주도를 제외하면 섬에서 열리는 유일한 5일장이다.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 장에 나온 물건들은 대부분 해산물이다. 그리고 값을 더 잘 받는 것도 해산물. 하지만 부부는 바다와 한참 떨어진 마을에서 살아왔고 농사지어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할머니가 갓을 팔고 있다. 2천 원 속에 나 죽으래. 장사도 나 안 해. 어찌 안 할라? 응? 어째서 이제는 못 해. 그렇게 한 사람한테 돌아올라. 내가 사람은 그 떨어가시는 말이야. 아이고도 나 모르겄냐? 알지 알지. 참말로 약을 안 했어. 내가 이라 많이 이라. 내가 2천 원 속에 다 줄게.
잘해가 거니까 그냥 살려라. 할머니가 돈을 받는다. 고마워. 옆자리의 할머니는 자신은 하나도 못 팔았다며 부러워한다. 70년에 장에 왔어. 70년. 70년 장에 와서 각각 가서 팔았어. 젊은 시절엔 장사도 악착스레했었다. 이놈 했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채소 판도를 보여준다. 우리 돈 들어가고 3만 원 했어. 아홉 남매 키우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 구경하는 재미로 장터에 나온다. 안 달랠 것도 욕심낼 것도 없는 지금이 좋다. 이놈 두 개 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줄게. 잔뜩 가져왔던 갓은 모두 팔리고 이제 시금치 몇 단만 남은 상황. 아, 저거를 다 드리빌게. 다 줘버렸어. 할아버지 이야기에 남은 시금치를 전부 줘버린다. 어쩌면요? 안 줬어. 벌써 다 팔았어요? 아? 그렇게 빨리 팔아요. 줘드려야지. 나 있어. 오늘 장에서 가장 먼저 장사를 마친 부부. 옆자리 상인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떠나려는데 다른 상인이 매생이를 담아준다. 하지마. 오랜 세월 함께 장사를 해온 장터 동생이다. 안 한 밖에 안 해. 너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제 물건은 덥석덥석 줘도 받는 건 그럴 수가 없다. 어떤 고생하며 장거리를 만들었을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사라진 게 그렇고 둘이 댕길 게 좋지. 나는 서울세 과세 넣게 나 혼자 댕길 게 괴로웠고. 용돈도 벌었겠다. 외식을 하려는 부부. 사장님, 뭐 그거 말고 최고 좋은 거 넣음. 짜장. 어디가 짜장면 집 있을까? 젊은 시절엔 꿈도 꿀 수 없었던 외식. 이제는 그만한 여유는 부릴 수 있게 됐다. 아직 준비해? 11시? 아무래도 장터를 너무 일찍 떠난 모양이다. 11시에 나온다 해. 나는 어째서 뭐냐면 저렇게 뽀라들이 내려. 너무 이빨이라. 그렇게 숟가락에 떠먹은 거 그것이 좋지. 그러나야 생각해봐라. 쭉쭉 뻘어드리는데 영감님은 그러지 나는 못하고 많이 잤지요. 맛있어. 맛있네 그러지요. 맛있어. 맛있네 그러라께 맛있어. 이거 못 먹어. 못 먹어 말이지. 빠져. 자, 내가 이렇게 되는지 알아. 어느덧 벽시계는 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다. 나른한 오후 시간. 새벽부터 돌아다니느라 피곤했는지 할아버지는 금세 잠이 들었다. 그렇게 됐냐? 네? 어쩌다 그렇게 된 사람이 온 세상에 잠만 자가 당신이 건물도 붙이라 했지. 요즘 들어 할아버지는 잠이 늘었다. 잠자면 안 돼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고나게 잠들어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낮잠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지난 겨울부터 하루 반나절을 잠으로 보낸다. 그만 자라 잔소리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다. 그 모습이 싫어 할머니는 동네 마실이 늘었다. 옛날에는 잠을 안 자고 일하고 오면 저녁에나 잠깐 앉아. 그런데 지금은 간식이 없을게 눕기만 하면 자. 눕기만 하면. 아주 속상해. 왜 속상하냐면 걸어다녀도 그래도 일하고 돌아다녀야 한대. 한나 매일 장차만 드랑정이 사람 꼴새도 보고 배도 찌고 넌 말소리도 듣고 해야지.
할머니는 한가한 날이면 노인회관을 찾는다. 어서 오시오. 잔치 합세다. 할아버지도 함께 가면 좋으련만 회관엔 여자들 뿐이라며 발도 들이지 않으려 한다. 할머니들이 찐 고구마를 나눠 먹는다. 안개가 짙게 낀 오후 할아버지가 마루로 나온다. 잠에서 깨보니 세상이 뿌옇다. 안개 할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온다. 안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더니 오는 줄도 몰랐는데 세상이 축축하다. 젊을 때야 비가 와도 그 비 맞으며 밭일했다지만 이제는 옷깃만 젖어도 앓는 나이. 할아버지는 여벌 우산 하나를 들고 길을 나선다. 우산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비 많이 오면 갖고 있지. 비밖에 못 쓰겠냐? 아내가 있을 회관에 도착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현관에 우산을 세워놓는다. 그런데 우산만 덩그러니 놓고 말없이 발걸음을 돌린다. 재미있게 시간 보낼 아내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당신 우산 여기 있다 말은 해야지 않나 싶은데 할머니는 익숙한 듯 우산을 집어든다. 아이고, 우리 영감 일 한단다. 남편은 늘 그랬다. 묵묵히 뒤에서 저를 챙겼다. 짝달비가 쏟아져도 갖다 줄게 좋지. 이렇고 못 올게. 어따 남지. 지팡이에 의지한 할머니의 걸음은 느리다. 할아버지가 보면 참 다정하고 자상해요. 그러지. 저렇게 늙었을게 그러지. 늙었을게 그러지. 짠해. 언젠가 비가 내리는 날 회관문 앞에 우산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섬마을에 하나 둘씩 불이 밝혀지고 있다. 어메, 내 아들도 나타지 않았어? 읍내에 살고 있는 막내 아들이 반찬을 들어왔다. 부부가 마흔 넘어 본 늦둥이 막내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손발톱을 깎아드리곤 했다. 44세 박지원. 내가 할거다. 눈이 안 보이니까 올 때마다 할거줄게. 딴 사람 보거든 아주 목에 걸린 가슴이여 내가. 내가 가슴이다. 항상 봐도 보고 싶다고. 또 여전히 챙겨줘야 할것 같다. 익숙하다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는 말과 같은 건 아니다. 다만 참을만 하다는 것. 아이들이 다녀가면 아내는 유독 말수가 줄어든다. 생때같이 키운 자식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허전함을 채워줄 건 곁에 있는 서로뿐이다. 노부부는 다정히 떡을 나눠 먹는다. 자식이랑 쓸만한가 보세. 자석이면 뭐 맛으로 산다. 당신 자석이면 뭐 맛으로 사요? 내 맛으로 사요. 소나 안 먹어. 벌써 오네. 할아버지는 섭섭하단 표정으로 떡을 먹고 있다. 몰라. 사랑하여. 아이고. 사랑한테 이런 거 되는데 내가 사랑해. 참말로 맘에라 한다. 사랑해. 사랑하네 나는. 그렇고 할머니는 웃어 죽겠다는 얼굴로 입을 가린다.